음식에 대해서는 그 진심인 사람들의 맛있는 수다가 항상 차려집니다. 그 밤에서 펼쳐지는 고품격 음식 앤 음악 토크쇼 맛의 전쟁. 네,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오늘은 맛의 전쟁 특별편으로 꾸며드립니다. 네, 그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다이어트로 너튜브 생태계를 뒤집어 놓은 64만 너튜버 일주어터 김주지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64.3만 유튜버. 점3을 안 불러주셔서 조금 네. 서운했어요. 3천 분이죠. 예. 네, 그분들이 아쉬워. 너무 소중해요. 예. 저 웃음소리를 실제로 듣게 되는 제가 좀 참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듣고 오는데 정엽 라디 DJ님께서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내가 저 목소리에 내 웃음소리를 얹어도 될까? 조금 겁이 났어요. 아니, 저도 예. 원래 웃을 때는 굉장히 경박스럽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진짜 네,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잡을 때는 또 잡지만 그때그때 제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벌써 서현두 씨, 어머 주현 씨, 그 헤어밴드 너무 귀여워요. 아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또 나오신다 그러니까 더 이제 막 찾아봤는데. 감사합니다. 그거를 골대녀에서도 심지어 네, 수문을 지키면서도 예 맞아요.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귀여운 그 머리띠는 그걸 언제 사신 겁니까? 아 예,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그냥 집에서 너튜브를 찍다 보니까 그냥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머리 때문에 헤어밴드를 네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집에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그걸 한 건데 하필 돼지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억울하긴 한데. 아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돼지 모양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없네요. 방송 나갈 때마다 작가님들이 밴드를 꼭 가져와 달라고. 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더. 아 근데 오늘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오늘 스튜디오가 너무 핑크빛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튜디오에 좀 기가 눌릴까봐 기선제압으로 끼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현 씨를 위해서 저희가 뭐 여러 색깔이 있는데. 핑크는 웬만하면 잘 안 쓰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 특별히 핑크. 아닌데 저번에도 핑크던데. 아 걸렸네요. 사실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핑크는 예, 예. 네, 오늘 주현 씨를 위해서. 네. 아우 참 그 웃는 얼굴에 우리가 뭐 못한다고. 아, 맞죠. 웃는 얼굴 웃음소리는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에너지를 뭐 비타민을 뭐하러 먹습니까. 아. 주현 씨 웃음소리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 드셔야죠. 아, 그렇죠. 제가 요즘 30대가 되니까 먹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 그렇죠. 저는 뭐 늘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네. 유산균도 꼭 챙기세요. 아, 그럼요. 예, 예. 네. 저한테 하면 저한테 하실 소리는 아닌데. 왜냐면 저는 제 나이면은 무조건 그걸 챙기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 주현 씨도 벌써 네, 뭐 챙기면 좋죠. 네네. 네.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네요. 건강 얘기 나오면 좀 약간 심각해져요. 아, 그렇죠. 요즘 네, 그 제가 그런 나이입니다. 문신 씨가 같이 웃게 되는 웃음소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학창시절에는 이 웃음소리로 선생님들이 많이 혼내셨어요. 학창시절에는 웃음소리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크면 예. 그냥 꾸중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시은님처럼 칭찬도 받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어쨌든 64.3만 너튜버. 네. 뭐 어떻게 일주어터 씨라고 부를까요? 주현 씨라고 어떤 게 편하세요? 아 일주 씨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아 일주 씨. 네. 일주어터 주연. 그러니까 뭐 합친 말도 네네,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진짜 정말 요즘 바쁘실 텐데. 아, 아닙니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쁘다고.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요즘 뭐 이렇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거의 축구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축구 선수 스케줄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아, 예, 예. 어떻게 돼요? 아, 일단 내일 아침에도 네. 아침에 라디오 하나 다른 거 하고 네. 10시에 바로 축구장에 갑니다. 와. 그래서 이제 공복으로 한 3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아,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 건강 관리가 될 수도 너무 무리하면 좀 안 좋겠지만. 아,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좀 살이 빠질 줄 알고 이 골대녀에 섭외할 때 너무 좋았는데 아, 그 생각도 하면서. 아, 예. 근데 골키퍼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비교적 운동량이 조금 적어요. 아, 예. 많이 적죠. 진짜로. 그래도 훈련은 그래도 좀 같이 받지 않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좀 이렇게 정적인 훈련을 많이 하는 순발력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공 던져주시면 받는 거 뭐 이런 거. 감독님 일주 씨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아 8624님께서 대학생 새내기가 출연했나 했더니 어머, 어머. 1주어톤이었네요. 어머 무슨 소리세요? 저 1, 2학번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되게 새내기처럼 또 입고 오셨어요. 아 정말. 5675님께서는 전원주 씨랑 대결 시켜보고 싶은 목소리의 웃음 소리네요. 두 분 같이 아. 웃으면 대한민국이 들썩이겠어요. 야, 근데 아니 그 원래 운동 좀 하셨어요. 아까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섭외 또 응했다고는 했는데 뭐 다이어트 혹시나 그런데 운동은 좀 원래 좀 하셨어요? 아,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검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와, 검도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아셔야 하셨어요? 되는 게 검도는 살 빠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저는 소아비만 출신으로서 검도를 하면 살이 좀 빠질까. 소비 출신이에요? 네, 소비예요. 아, 소비. 진골이에요. 예. 예, 급하게 찐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아, 소비 진골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예. 네. 아, 검도를 몇 년 하셨어요? 아, 검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했으니까 10년 넘게 했죠. 와,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그 딱 뭐가 좀 나오겠네요. 네. 왜냐면 대학교 갔는데 발성 수업을 검도로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검도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뭘 시켜요? 검도 발성 연습 어떻게 해요? 예, 검도를 이렇게 죽도를 하면서 기압을 네. 넣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복식 호흡으로 같이 하니까 네. 그게 자연스럽게 발성이 된다 해가지고 한번 뭐 아 근데 이렇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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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근데 식으로 하다가 손목! 약간 스냅이 살짝 나오네요. 이렇게 멋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야, 아니 저 검도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검도에 대한 로망 조금씩 있을 거예요. 멋있잖아요. 왠지 멋있잖아요. 맞아요. 아, 네 일주 씨가 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 3915님께서 일주어터님 수많은 너튜브 소재가 있었을 텐데 다이어트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 이거 좀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너튜브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시장조사라고 하죠. 그런 걸 검색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다이어트 너튜브가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죠. 있어요? 네,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이어트 너튜버분들이 얼굴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무게를 밝혀야 되니까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부끄러우니까 거기서 벌써 일단은 그 차별화가 되네요. 그리고 제 기준은 그렇게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체중계에 올라가는 발만 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저분 50kg대인 것 같은데 발부터 다르거든요. 아니 근데 그 본인 이제 일주어터 그 채널을 보면은 항상 그 체중계에 올라가는 발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난 그 영상을 보면서 발에 반하기는 또 되게 처음이에요. 발에 너무 발이 너무 귀여워. 아시는 뭐 채널 뭐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발이 너무 귀여워. 발에도 살이 쪄가지고 손발이 안 늙어요. 손도 엄청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아기 손 같거든요. 귀여워요, 되게. 네네. 좋게 말해서 귀엽지 뭐. 아 진짜인데. 네. 제가 안 그래도 제작진들이랑 영상 보면서 계속 연신 그 멘트를 날렸는데요. 83030303님은 저 일주어터님 채널 구독했더니 우차사 시절 영상에 알고리즘에 뜨는 거 있죠. 어머머. 알고 보니 개그우먼이셨더라고요. 네. 어쩐지 끼가 대단했다 했어요. 멋있습니다. 네. 그때 했던 그 우차사의 개그는 그냥 되게 늘 되게 신경질 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나름 유행어도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네네. 거짓말이죠. 될까요? 아니 진짜. 해주세요. 네. 오빤 쓰레기야. 아니 진짜로. 그걸 저를 그렇게 째려보시면서 하니까. 네. 그거 하고 싶으셨죠? 예. 안 할까봐 조마조마했다고요. 참. 아 근데 저래도 참 귀엽네요. 유주 씨는.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코너가 뽑혀서 간 거라서 공채 기수로 받기 전에 이게 폐지가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뭐 근데 요즘 또 이렇게 공개 코미디가 또 다시 부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또 개그 뭐 이렇게 그게 뭐 참여한다거나 그럴 생각도 있으시죠? 아, 근데 사실 너튜브가 너무 자유로우니까 아, 그건 그래요. 네, 그래서
개그맨 선배들도 보면 완전 잘 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너튜브에서 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다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거기서 뭔가 또 해소를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 텐데요. 일주 씨가 네. 노래를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요. 네네. DPR-E 아니요? 아, 제가 요즘 빠진 아티스트입니다. 너무 잘생기시고 섹시하시고. 그럼 DPR-E한테 뭐 음성 편지라도. 어머. 아, 근데 호주 영어를 쓰셔 가지고 예, 다음 기회에 네, 하고 알아서 예. 그 해석이 돼서 나가겠죠, 뭐. 자, No Blueberries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듣고 올게요. DPR-E한 No Blueberries. 네, 일주 씨의 일주어터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일주어터 김주현 씨와 함께하는 맛의 전쟁 특별편. 오늘은 음식이나 선곡으로 대결하는 건 네, 한 주시고요. 대신 일주어터 김주현 씨랑 얘기 나눠보고 이따 4부에서는 주제 토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주제로 또 얘기 나눠볼지. 자, 일주어터 씨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이어트를 일주일 하다 보면 이것만 끝나면 꼭 그 음식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상하게 다이어트 할 때마다 더 먹고 싶고 더 땡기는 음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본 주제는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참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짜장면부터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이게 너무 땡기더라 했던 음식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대한 재밌고 때론 슬픈 그런 경험담도 함께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도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아, 소개도 참 잘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저도 이제 점수 되게 잘 붙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몸무게가 뭐, 많이 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카메라 앞에라도 서려고 그러면은 뭐 다음날 방송 있으면 그냥 굶어버리거나 기본적으로 절식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먹고 싶은 것 진짜 많아요. 그쵸.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 일주 씨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나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람이 되게 간사하게 그거 생각 안 나요. 아, 또 맞아. 다 그렇죠. 와, 대박. 아, 다 그러는 거구나. 이거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맞아요. 아, 다 그런 거죠. 네. 끝나면 그냥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냥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그때 뭐 좀 특이한 것도 막 생각나고 막 다양하게 그렇다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매번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들 좀 비슷. 일주 씨가 공감해 주시니까 지금 닭살이 확 돋아서 이게 뭐라고? 되게 기분 좋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64.3만 너튜버 일주어터 씨 너튜브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하고 일주일 쉬고 뭐 이렇게 네. 진행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촬영을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그 일주일 내내 제 다이어트 기간을 동안 찍는 거예요. 일주일 찍어서 그거를 편집해서 한 편으로 나오고 혼자 그거 다 하시는 거죠? 네, 맞죠. 와,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마. 이거 개인 시간이 있으세요? 아, 사실 일주일 동안 찍는 기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찍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너튜버들은 댓글로 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런 걸 다 읽어보고 조금 그런 시간이 괜히 그 60만 너튜버가 되는 건 아니군요.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 종류 엄청 많을 텐데 아, 진짜 많죠.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만 그 네. 어떤 거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 일단 유명한 다이어트들은 다 해봤어요. 옛날에 저희 유명한 뭐 덴마크 다이어트. 저도 해봤어요. 그렇죠. 그거 오리지널이잖아요. 뭐 그런 거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고기만 먹는 거. 뭐 요즘에 저탄고지라고 하죠. 그것도 해봤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연예인분들 다이어트 방법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누구 다이어트 막 네, 유행할 맞아요. 때가 있죠. 뭐 아이유님이나 전효성님이나 뭐 엑소의 시우미님이나 진짜 유명한 건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좀 고민인 게요. 그 너무 다 해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5년이 됐거든요, 벌써. 자, 여러분 우리 일주 씨를 위해서. 혹시나 이런 주제 어때요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도움을 되드려야죠. 그냥 이상한 음식 하나 잡고 다이어트라고 붙여버려. 예를 들면 치킨 다이어트. 그것도 괜찮죠. 네. 요새는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맘이죠 뭐.
아니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1일 1식 다이어트 하셨고 닭가슴살, 죽, 수박, 햄버거, 귤, 소고기, 토마토, 김밥, 만두 뭐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하루에 108배하기 다이어트. 이건 절에 가서 오프닝을 찍었었죠. 편의점 음식만 먹는 편의점 다이어트, 밥을 한 컵에만 담아 먹는 한 컵 다이어트. 아주 꾹꾹 눌러서. 와, 아 근데 저는 그 제가 본 것 중에는 삼겹살 다이어트를 봤는데, 아 제가 이제 삼겹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죠. 진짜 생각보다 저는 삼겹살도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삼겹살을 느끼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뭐든지 느끼하긴요. 적당해야 된다. 거기서 뭔가 교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맞아요.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여러분들의 메시지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장미여관 마성의 치킨 네, 같이 듣고 올게요. 달콤한 그 Turn it up. 네, 그때 밤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맛의 전쟁 특별편, 네, 너튜버죠, 네, 일주 어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4.3만의 너튜버입니다. 예. 근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하신 지? 이제 5년 차인 것 같습니다. 와, 오래되셨네.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맨땅에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로 몰랐고 그래도 10만만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 목표가 있었죠. 근데 10만 언제쯤 대략 넘겼어요? 아, 제가 시작하고 6개월 동안은 700분 정도밖에 없었는데 6개월 동안 700분. 네, 이게 코로나가 좋은 안 좋았던 거지만 코로나 때 이제 갑자기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제채널이 갑자기 아니 코로나 때 좀 좋은 사람도 있었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네. 힘들었지만 네. 저는 조금 행복해서 조금 좀 뭐 그랬다. 그런 면도 있었다. 예 맞습니다. 야. 정수미 씨가 옆디 오늘 집에 가실 때 볼 아프실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많이 웃으시는데. 아 진짜요? 볼 뭐 떨어져 나가도 됩니다. 네. 웃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0815님께서 일주어터님 다이어트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뭐예요?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딱 하나 추천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다이어트라는 의미가 체중 감량만 목적이시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근데 인정. 장기적으로 건강에 초점을 맞춘 다이어트라면 저는 정제탄수화물 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제탄수화물을 끊어라. 네, 흰색을 끊는 거예요. 밀가루, 흰설탕, 흰쌀. 그래요. 설탕도 들어가고 또 흰설탕.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댁에서 밥을 현미밥으로만 바꿔보셔도 되게 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조금 웃길 수는 있겠지만 좀 내 몸을 관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삶이 되게 열심히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맞아요. 되게 좋아요. 아셨죠? 네. 자, 그대들이 보내주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참기 힘든 네, 뭐 메시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먼저 유성민 씨가 저는 퇴근길 지하철 환승을 위해서 환승 통로를 지나가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면 스물스물 만주 냄새가 저를 공격할 때 이거는 못 참지. 요거 어떤 비싼 음식보다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요 냄새는 진짜 유혹적이죠. 여러분 신논현역이 맛있어요. 아, 이건 진심이에요. 이런 아, 예. 거 이렇게 깨알 정보 깨알 팁 좋습니다. 진짜 팁입니다. 신논현역의 만주. 오 먹고 싶다 갑자기. 아 너무 웃긴다. 자, 뭐 일주 씨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9072님 평생 다이어트 중인데요. 다이어트 할 땐 모든 음식이 다 먹고 싶죠. 근데 전 특히 피자가 땡겨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보면 하와이안 피자로 보이고 차 핸들을 보면 페퍼로니 피자로 안경을 보면 한입 피자로 보여요.
어, 마음 아파. 아, 하나 드시면 안 돼요? 아, 얼마나 아니,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네. 피자 다이어트도 해봤거든요. 아, 피자 다이어트도 있었습니까? 네. 화덕 피자로 정말 피자만 드시면 살이 빠집니다. 아. 우리가 도우 좀 진한 치즈 들어간 막 두꺼운 도우에 막 콜라 마시고 피클 아. 먹고 사이드를 먹어서 찌는 거지. 그게 생각보다 커요. 어, 엄청 커요. 화덕 피자로 한번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확실히 화덕 피자는 도우도 되게 얇고, 어, 괜찮아요. 치즈도 되게 좋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거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네. 9072님 다음에는 한번 화덕 피자. 뭐. 네. 지나치게 말고 적당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756님은 저는 김치찜이요. 아우. 삼겹살에 김치를 돌돌 말아서 지금 옆에서 아, 죄송해요. 김치 씨가 저도 지금 진짜,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예. 아,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예예예. 아 지금 무슨 다이어트 중이에요? 지금 혈당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키토 김밥을 먹고 왔는데 지금 단 게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자극적인 게 먹고 싶어요. 야, 이거 뭐 거의 지금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짜로 네. 삼겹살에 김치를 돌돌 말아서 국물 자작하게 김치찜 해놓으면 밥 세 공기도 모자라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못 참아요. 아 이런 음식들이 가장 맞아요. 경계를 해야 진짜. 되는 음식이죠. 맞아요. 한식이 진짜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이 제일 세긴 세요. 우리가 특히 아는 맛이 센 거죠. 근데 그렇죠? 한식이 특히 밥도둑이잖아요, 다. 완전 그렇죠. 어, 그리고 왠지 흰쌀에 먹어야 돼. 아, 한식은. 그렇죠. 뭔지 알죠. 저도 사실은 지금 뭐 잡곡이다, 현미다 다 뭐 아예 순살밥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김치찜 먹는 막 장면 나오는데 갑자기 콩밥에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약간 김치한테 좀 미안해지죠. 그러니까요. 네. 김치찜 다이어트는 안 해보셨어요? 예, 안 해봤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이거 속 괜찮을까요? 닭가슴살 넣고 김치찜 아. 어때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왜 여기서 갑자기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김치찜은 너무 이렇게 맵고 자극적이니까 아, 거기에 맞아요. 닭가슴살 뭐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단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김치 좀 씻어서 해도 괜찮겠다. 아 죄송해요. 자꾸 제 컨텐츠를 거의 연구소야 사적인... 지금. 죄송합니다. 유튜브 네, 연구소. 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연구하고 많이 하고 가셔도 돼요. 여기서 또 그 밤에서 연구하고 가신 게 또 거기에 컨텐츠로 나오면 저희도 기쁠 것 어머, 같아요.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오늘 하나 나왔네. 김치찜과 닭가슴살 또 나오나 보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지준님. 생크림 케이크요. 진짜 제가 케이크 좋아라 하는데 다이어트 압박 때문에 늘 못 먹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회사 프로젝트 끝내고 그 김에 다이어트도 잠깐 내려놓고 먹으려고 엄청 큰 케이크를 사다 놨는데요. 회식을 하고 들어온 날 전 기억이 없는데 제가 술 취해서 그 한 판을 다 숟가락으로 파먹었대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아니 그래서 에이, 술 드시면 살찌는 네. 이유가 술 때문이 아니라 이 머리 뇌가 조금 살짝 멍해져가지고 식욕을 못 참는 건데. 저 제가 되게 그런 타입이에요. 술 취하신 분 많이 네, 드세요? 특히 혼자 살 때는 무조건 취해서 편의점을 들려요. 그래서 생크림빵, 뭐 크림빵 같은 걸 주로 이제 크림 들어간 빵을 많이 사는데 그런 두 개 정도 사고 500ml 우유를 하나 삽니다. 오. 그래서 그 취했는데도 그걸 보통 서서 먹어요. 아 진짜요? 서서 그걸 아니, 길에서? 다 먹고. 아니 아니. 아 집에서. 아 집에서. 길에서 다행이다. 서서 먹는 거 너무 다행이다. 좀 걱정했잖아요. 네. 식탁에 서서 아 그걸 진짜 미친. 그래서 다음 날 보면은 때로는 기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오, 500ml 우유 다 비어 있고 빵 두 봉지 다 뜯겨져 있고 밑에 빵가루 막 흘려 있고. 네, 참 되게 그렇습니다. 네. 네 초면에 많은 걸 알아가네요. 어, 자 일주어터 씨가 신청해 주신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되는데요. 아 오늘 그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뭐 다이어트 얘기하면 하루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음악 일단 그래도 한번 듣죠. 바비 칼드웰의 노래를 네 신청해 주셨어요. What You Want to For Love. 어, 이 노래 좋아하십니까? 어, 야, 좋은 음악이거든요. 네, 다시 듣겠습니다. 바비 칼드웰, What You Want to Fo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그대의 밤은요. 맛의 전쟁 특별편 일주어터 김주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680님께서 방송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일주어터님 다이어트 성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귀여움을 1g도 놓칠 수 없어요. 와. 아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씨가 일주 어터님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어머, 해피 해피.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에너지죠. 아유. 아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밤에 진짜. 듣기에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네, 오늘 다이어트 할 때 자꾸 생각나는 음식, 참을 수 없는 음식을 주제로 네, 여러분들의 메시지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박현일님. 글루텐이 엄청 땡겨서 칼국수나 수제비가 생각납니다. 특히 항아리 김치 수제비요. 아우 국물까지 호로록 다 먹어치울 거예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가 보다. 항아리 김치 수제비요. 네, 항아리 김치 수제비 하시는 네, 식당 여러분. 현일 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먹어치운다고 하시니까. 항아리까지 네,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주의 바라겠습니다. 최유리 씨는 매운 닭발에 주먹밥이요. 닭발은 그렇게 먹어도 배가 안 불러서 좋아요. 뼈를 쏙쏙 발굴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특히 김가루 뿌린 주먹밥에 날차를 올려 먹으면 꿀맛이어라. 아, 저 주먹밥을 안 먹어야 됩니다. 저게 살찌는 거거든요. 닭발만 사이드가 드세요. 사이드가 조심해. 그렇죠. 조심해야 돼. 사이드를. 맞아요. 진짜. 아, 근데 저도 닭발을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요? 닭발. 아, 좋네요. 저는 이제 약간 그 뼈 이렇게 그 발굴하는 거 말고 그냥 약간 옛날 스타일로 그냥 그 무뼈 닭발로 그냥 그 빨간 양념 살짝 해가지고 볶는 거 있잖아요. 그냥 팬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식감 같은 게 재밌어요. 아 좋죠. 약간 옛날 포장마차 가면 많이 나오는 그런 안주. 네, 그러시구나. 닭발. 또 읽어주세요. 네, 임명수님. 저는 초코덕후라 각종 초코로 만든 음식들이요. 초코우유, 초코바, 몽땡통통, 칡땡 등등 초콜릿 들어있는 것들을 정말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아, 완전 그렇죠. 아, 진짜로.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특히나 저는 여기서 이 몽땡통통. 아, 이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맛있지. 그 일단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상하게 몽땡통통을 하나 사요. 그래놓고 약간 길티하니까 바로 먹지는 못해요. 그리고 차게 해서 먹으면 나중에 더 맛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게 계속 냉장고에 있어요. 그래서 열면서 보면서 약간 흐뭇하고 닫고 차마 꺼내지는 못하고 약간 좀 다이어트할 땐 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몽땡통통도 이 오리지널이 있고 그 카카오가 있잖아요. 네. 뭐가 더 좋으세요? 아 저는 때때로는 카카오도 좋지만 그냥 예전에 그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이 저는 맞아요. 저도. 좋아요. 둘 다 뭐 매력 있지만. 그렇죠. 아 오늘 이거 네, 이거 뭐 끝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연들도 네. 엄청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타명이 그냥 한 달 정도 출장 갔다 오라고 그러고 1년 정도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씨 매주 만나가지고 어머, 얘기하면 어머.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먹는 얘기는 끝이 없죠. 자 3766님 라면은 진짜 못 참지 않아요. 아. 저희 남편 술버릇이 술 먹고 어머. 오면 꼭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평소는 상관없는데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새벽에 라면 냄새 풍기면서 면치기 하고 있으면 어머, 어머.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냄비 엎어버리고 싶어요. 과격하다고요? 진심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우리네 아버님들은 다 술 드시고 오시면 라면을 끓여 드시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들어오면 그 허기짐이 근데 진짜 그 냄새 풍기면서 면치기하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면 진짜 꼴보기 싫을 것 같긴 해요. 아 정말 저도 한창 너튜브 시작했을 때 그때 친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언니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근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사과를 사놨는데 언니가 그 사과를 먹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화가 나서 언니랑 그렇게 싸웠는데 라면은 진짜 너무 하신다. 백설공주의 사과가 아니에요. 일주어터의 사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3766님 그 남편분 모르는데 되게 꼴보기 싫어. 그냥 모르는데 꼴보기 싫어. 네. 감정이입이 확 됩니다. 또 읽어주세요. 네, 8151님. 저는 딸기라떼, 망고에이드 같은 달달한 음료가 그렇게 땡겨요. 혈당 때문에도 자주 마시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할 때 차갑고 달달한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한테 딱 한 모금만 남겨달라고 했다가 친구가 장난친다고 한 번에 쭉 마셔서 진짜 20년 우정 금갈 뻔했어요. 사람 멱살을 왜 잡는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다들 와 근데 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제가 액상 과당으로 찐 살이거든요. 제가 진짜 딸기라떼 너무 좋아해요. 딸기라떼 제일 맛있는 집은 맷땡커피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가 좀 어쨌든 저렴한 프랜차이즈인데도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 노란 컬러의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알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아 근데 진짜 네. 안 좋잖아요. 액상과당이. 아, 그렇죠. 진짜 절 봐서라도 참으세요. 전 진짜 여기 다 액상과당이라니까요. 아, 그리고 사실은 공복에 그 당을 먹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체중계보다 훨씬 체감이 많이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디저트 안 먹은 지 거의 3주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혈당이 오르면 건강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참아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8일 5일님도 뭐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어요. 근데 바늘이 달려있긴 해요. 아, 바늘이 촉각이 네. 달려있구나. 네. 아, 그래서 처음엔 조금 아파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좀 재밌는 건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약간 진심이고 약간 좀 흥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 먹게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심이 너무 나오니까. 그러네요. 다들 장문으로 길게 네. 보내주세요. 20년 우선 금갈 뻔했다 그러고 막. 네. 근데 유치원터님 그 다이어트 할 때 약속이 나가요? 아 사실 약속을 안 잡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 약속. 맞아요. 아, 그럴 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 어느 정도냐면 술 약속 있으면 그냥 소주랑 물만 마셔요. 아, 그 배려요 뭐. 네. 아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주일 그러니까. 동안은. 아 뭔가 이렇게 짠하다. 그러니까요. 8208님 다이어트 하다가 술 먹고 필름 끊겨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 옷에 순대가 들어있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제가 손으로 순대를 막 집어먹었대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래서 아직도 그 지인들 만나면 순대 먹으러 가자고 놀림 받고 있습니다. 옷 어디에 넣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속주머니일 것 같아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예. 아니, 저도 그렇게 그 예전에 이렇게 술 먹고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먹는 거에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막 많이 취하면 계속 이렇게 안주를 집으면서 잔대요. 아 마지막까지 안주를. 취접스럽게 진짜. 아, 진짜. 또 읽어주세요. 네, 8311님 오늘 방송 듣다가 생긴 의문인데 1조터님 그렇게 다이어트해서 얼마나 살 빠지셨어요? 10이 아님 단순 궁금증. 저도 뭐 10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 제가 사실 20kg는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정체기인 게 20kg 빼고 나서 그 다음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건강한 다이어트를 좀 돌리고 있는 정도 느낌. 근데 사실 그게 더 계속 나가는 것도 사실 그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지하는 나이가 게 중요하죠. 드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요새는 운동을 좀 재미를 들렸어요. 딱 축구도 어떤 운동? 시작했고 축구도 하고 저는 PT도 받고 그 크로스핏 같은 좀 약한 크로스핏 F45라고 운동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쉬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일주어터 응원합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시간 뭐 벌써 마쳐야 돼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혜영 씨가 네, 저의 마음을 대신해 주십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유유 하셨는데 아, 시간 정말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먹는 네. 얘기하니까 금방 가네요. 벌써 이제 보내 드려야 돼요. 아유. 보내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먹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딱 이것처럼. 이 시간에.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텐션이 안 맞을까 봐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 저랑? 예예. 예. 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클래식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막 샹송 같은 게. 그래서 와 내가 여기에 나가도 되나? 저는 뭐 이런 고급진 노래 나오는 곳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 정엽이라는 아저씨. 아. 되게 고리타분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막 뭐 계속 잠깐 아, 빼고 이런 스타일 아니야? 뭔가 뭐 이랬는데. 클래식한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말도 잘 통하고. 아니 진짜 저 억지로 편하게 대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제 마음 그대로. 아, 너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야, 오늘 까마귀 같은 옷 입고 오셨는데 되게 편해. 예, 너무 편했어요. 아, 64만 예. 유튜버가 온다 그러길래 좀 약간 기선제압 좀 하려고 제가 예, 약간 크로우 느낌으로 까마귀 예. 딱 왔는데 전혀 뭐 굴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웃어주시고 네. 가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대들이 너무 좋은 에너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다음에
아, 일단 건강관리 잘해줬으면 좋겠고.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하는 와중에도 꼭 건강관리 잘해주십시오. 많은 네. 분들이 또 이렇게 유주아트 씨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그거 좀 당부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또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출장 가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 출장이 아니라 그냥 좀 보낼게요. 서운해하시겠어요. 자, 오늘 일주부터 김주현 씨랑 함께한 네, 그 밤이었고 맛의 전쟁 특별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주현 씨.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소란의 살 빼지 마요. 네, 오늘 아주 절묘한 선곡이네요. 네,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 이제 녹음 있는데 노래 녹음해야 되는데 뭐 좀 먹어야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도 그대 옆에 정엽이었습니다. 에러.